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산업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국내 수출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수출 또한 21.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1,15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돌아선 것이 환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래 정지 공시를 낸 기업은 코스피는 4건, 코스닥은 51건으로 소액 주주 비율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 거래 정지에 돌입할 경우 개인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투자 전에 실적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전문 정석 투자 김은혜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6월 말에는 빅 이벤트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G20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들려온 소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G20 이후에 방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또한 들려왔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소식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속에서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번 6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 분위기 안에서 최근엔 1,190원대까지 돌파를 했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150원대까지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3% 상승한 2126.3상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좀 혼조세로 이어가는 시장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45,500원에, SK하이닉스는 1% 넘는 상승으로 66,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오늘 강보합권 마무리 속에서 348,500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넘는 상승세로 321,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8% 하락한 717.69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론 헬스케어는 2% 넘는 하락 속에서 57,500원에, 헬릭스미스는 1% 넘는 상승세로 이어가면서 193,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1% 넘는 조정 속에서 433,900원에, 셀트론 제약도 1% 넘는 하락세로 5,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 투자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 이 시간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새 나왔었던 소식과 그리고 오늘 또 속보 내용으로도 들려왔던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G20에 각계 글로벌 시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G20이 끝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좀 방문하겠다라는 방한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G20은 이미 예상이 됐었던 그런 예정이 됐었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역시 시장을 움직였던 게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시장에 압박을 줬었던 게 미중 무역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남으로써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시장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조금 뭐 최소한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말에 방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결국은 이렇게 확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함으로써 북한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그동안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한국 시장에는 약간의 좀 호재성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G20도 그렇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이런 것들은 뭐 시장에 괜찮은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해외 증시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뭐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단기적으로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물론 또 그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고 북한과의 좋은 흐름을 만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슈로 만들어서 호재로 만들어서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그 정도의 흐름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국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이벤트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 정도의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한국 시장의 흐름은 뭐 크게 이렇게 반등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텼던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역시 최근에 흐름을 이어가는 약한 모습을 보였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의 자체적인 흐름대로 흘러간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G20 안에서 미중 간의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G20 이후에는 뭐 방한을 한 이후 그리고 북미 간의 이런 대화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이벤트들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보인다라는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일단 이런 흐름들이 시장을 좀 버틸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냐라는 그런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든든하게 받쳐주지를 못했지만 관련된 테마주들의 흐름 속에서 시장이 좀 흘러갔다라는 전반적인 평가도 내주신 만큼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양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까스로 0.03%의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수급 이탈이 이어졌지만 기관의 수급 방어로 인해서 좀 지지가 된 상황이지만요.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은 뭐 이전과 같은 흐름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 지수에 대해서 먼저 시황 점검 도와드릴 텐데요. 봉추 선생님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 후에 장중에 하락 전환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상승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큰 뭐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닌데요. 장중에 반등이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 선방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음봉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차트의 어떤 모양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60일선은 결국은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지수 시장의 흐름 자체가 하락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6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60일선을 돌파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점과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60일선을 돌파한다고 해도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단기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잘 버틴다. 역시 꺾이지 않고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 강도라고 하면은 한국 시장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지수나 종목이나 저점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죠.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하락하다가 저점에서 횡보가 길어지면 결국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고점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횡보가 길어지고 더 이상 반등하지 못하고 길어진다고 하면은 역시 조금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는데요. 역시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대한 어떤 그 수치에 대한 한계는 조금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여기서 확실한 모멘텀이 발생하고 해외 증시가 더 강하게 계속 가준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역시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 한계를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음봉 마감했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의 흐름 자체가 약했어요. 지속적으로 쭉 하락하면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약세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역시 최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도 이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이죠.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해줬죠.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한 건 아닙니다만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에 비해서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약간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좋았습니다. 자, 등락이 있었는데요. 뭐 아주 좋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장 초반에는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역시 그 10시 뭐 20분 이후에 다시 좀 매수를 해주면서 결국은 매수를 하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강한 그 매수를 해줬던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지수가 장중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과 코스피 지수의 분봉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장중 등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 장중의 흐름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단기적인 추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단기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물량 소화의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의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여기에서 급격하게 빠지는 흐름보다는 조금 더 버틴 이후에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등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나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버티는 흐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을 꼽자고 하면은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에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게 역시 해외 증시인데요. 오늘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외국인들, 특히 그 외국 시장, 미국 시장의 선물이 오늘 그 강한 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역시 그 선물의 수급의 전환, 그리고 또 기관들이 그동안 뭐 계속 그 지수를 버티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만 역시 오늘도 코스피에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선물의 강세가 오늘 시장이 버티게 하는 그런 그 흐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지 않았죠.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특히 기관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기관이 코스닥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크게 매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코스닥에 있어서의 수급은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기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제약업종이 약했어요. 제약업종이 약하다는 건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기 힘들다는 걸 뜻합니다. 물론 코스닥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을 만들었는데 제약업종,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서 결국은 코스닥이 하락했고요. 종목들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약했던 흐름입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업종의 강세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운송장비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그리고 또 조선주들도 뭐 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장비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의 어떤 그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이목재 업종이 강했습니다. 종이목재 업종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테마주 성격이 커요. 국일제지라든지 삼육물산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떤 그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북 테마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코스닥은 그러면서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대북 테마 위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테마들은 좀 약한 흐름이라서 상당히 좀 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 컸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나오면서 흐름이 조금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버티는 흐름은 가능하지만은 추세적인 흐름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코스피에서 수급적인 흐름이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강한 매도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12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의 8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지수의 반등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2600선에서 2000선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수가 현재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의 반등 크기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동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크게 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역시 이 최근에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역시 단기 한문위성 성격이 좀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지금부터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추세적인 흐름이 약한 그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건 선물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단기 반등을 만들었고요. 이제는 좀 그 단기적인 매수 물량에 대한 그런 그 소화, 뭐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버티기는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다시 또 어떤 서서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의 단기적으로 선물 수급에 좀 집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보시다시피 음봉 마감했어요. 그런데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분봉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조정을 받았어요. 하락권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을 자, 11시 50분. 1분에 기록하고 그리고 쭉 하락했죠. 다행스럽게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음봉 마감했죠. 장 초반부터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하락하면서 하락 마감했어요. 그러면서 이 최근의 어떤 약세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현재 약한 모습이죠. 자,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었죠. 급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스닥은 전혀 따라가지 못해요. 어떤 이런 것들이 최근 장세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전기전자라든지 특히 이쪽 그 대형주들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에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반등도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하죠. 코스닥 하락의 역시 약세의 원인은 제약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약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쭉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어쨌든 제약업종이 뭐 최소한 좀 버티거나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는 잘 버틴 흐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한 흐름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게 역시 수급적인 흐름인데요. 기관이 코스피를 매수한 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물 쪽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은 뭐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왔죠. 매수한 금액도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시간대별로 보면은 자, 선물 수급을 보면은 장 초반에 저점을 기록하고 쭉 반등이 나왔어요. 11시 50분 정도에 거의 고점을 기록하고 또 조정을 받았죠. 이런 것들이 오늘 지수 흐름에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봉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 초반에 약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그대로 쭉 반등하고 12시 전에 고점을 기록하고 쭉 하락했죠. 그래서 오늘 흐름 자체는 선물 수급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최소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 선물 수급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장중의 흐름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통 장중의 흐름이 선물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죠. 최근에 지수를 반등시켰던 원인 자체가 선물 쪽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한 요인이죠.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도 미국 선물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는 더 강했어요. 지금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거든요. 벌써 지금 다중고점을 거의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사상 최고점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크게 가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준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도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유는 있겠죠. 그런데 역시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나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해외 증시가 어떤 한국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에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 해외 증시의 이런 흐름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 시장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실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했어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작년 1월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 비해서 낙폭은 크고 반등할 때는 더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도 한국 시장은 겨우 따라가는 흐름 정도, 이 정도 흐름, 조금 반등하는 정도의 흐름밖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이 버티는 흐름 정도가 나오면 한국 시장은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은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최근까지 어떤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한국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정말 큰 모멘텀이 생기지 않으면은 크게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선물 쪽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한 버티는 흐름 정도는 가능하니까 단기 흐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 주 중반 정도까지는 버티는 흐름이나 소폭 반등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고요. 다만 추세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적으로 뭔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역시 시장을 보는 관점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역시 내일장의 어떤 그 흐름을 예상을 해봤을 때에도 오늘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죠. 뭐 G20 정상회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의한 북한과의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면 한국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반등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제약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추세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버티는 흐름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전범부터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에서도 외국인의 현물 쪽에서는 수급 이탈이 됐지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상황인데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뭐 일단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운송장비 업종의 강세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던 시장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에 대한 강세도 덧보였습니다. 앞서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셨을 때 이 테마주들의 강세 흐름 속에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 좀 뒷받침이 돼준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현대건설과 기아차 두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앞서서 뭐 운송장비 업종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건설은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56,200원에 그리고 기아차는 2% 넘는 상승으로 43,4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봉수 선생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는 보유자는 역시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추세적인 어떤 강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은 우량주죠. 굉장히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건실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런 그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현대건설은 조금 안타깝죠.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개별주처럼 개별주 테마주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건 역시 대북 테마죠. 대북 그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관련 이슈였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만족했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전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그 기존에 냉각됐었던 그런 분위기에 대한 어떤 그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흐름 그런 것들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뭐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이런 이슈도 있었죠. 전반적으로 그 대북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조금 안타까운 흐름은 역시 그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테마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북한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북한 관련 문제는 그동안 변수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호재성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단기간에 자주 만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흐름인데 결국은 이루어졌고요.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건 작년에 우리가 올해 2월에 경험을 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만남 이후에 아무런 성과 없이 헤어졌는데도 서두르지 않겠다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있어요.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협상장에 나오라는 것들을 그런 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최근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중국과 친밀해지는 작전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북한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키를 주게 되면은 미국과 협상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미국과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작년에 굉장히 그 긴박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시간은 충분히 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기존에 그 사실 뭐 북한을 거의 무시한 그런 행동을 보였었던 중국까지 역시 그 친밀한 관계로 끌어들일 수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정말 제대로 흐름들이 이어질지는 좀 상황을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사업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죠. 뭐 대선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을 충분히 활용해서 북한 문제를 활용을 하려는 그런 모습 보일 겁니다.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그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 또 좋은 분위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은 사실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 지지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국내 문제가 더 중요하겠죠. 오히려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이라든지 또 무역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역시 중국을 압박하는 게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오히려 뭐 최근에 또 북한과 중국이 친밀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두 나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왔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관련한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과 또 만남을 갖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흐름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은 우량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왔어요. 자,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반등이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또 대북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작지 않은 반등이 나왔어요. 20% 이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단기에 만족할 수 있는 흐름인데요.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와도 무리가 없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거나 꺾이거나 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덤빌 필요는 없고요.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절대로 무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지금 흐름을 보면 작년부터 계속, 크게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크게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역시 보이자는 홀딩에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아차는 최근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실적이 괜찮고요. 그리고 또 올해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들은 그동안 굉장히 눌려 있었죠. 눌려 있었던 흐름이 최근에 기지개를 좀 펴는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주들이 자동차 그 완성차 업계가 좋지 못했었던 흐름, 현대차, 기아차가 좋지 못했었던 원인은 국내 시장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들의 어떤 점유율 확대,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약화되는 그런 흐름, 그리고 해외 시장, 중국이나 그 여타 그런 국가들에서의 어떤 그 부진한 흐름, 그동안에 엄청난 그 성장세를 보이던 게 멈췄거든요. 사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현재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저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의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말 좋았을 때, 뭐 불과 3, 4년 전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7, 8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주가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라는 게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나 수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의 여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주들이 폭등을 했었던 당시의 흐름, 2011년, 12년을 고점으로 쭉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어요. 뭐 그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시장의 환경, 그리고 정치적인 흐름,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것 빼놓고는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역시 아직까지는 멀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더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추세적으로 낫지 않나.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 정도면 반등이 나왔어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한 게 7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언급해드렸었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것이죠. 지수가 반등하면서 반등을 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미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건 다시 또 마무리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넘어가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다시 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추세를 보면은 완전히 꺾인 그런 상태죠. 2012년 5월 이후에 계속 하락했습니다. 중간중간 반등은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 반등도 그런 반등의 어떤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의 흐름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꺾였을 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이미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을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말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오늘장 4% 넘게 상승한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유효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도 역시나 오늘장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43,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두 가지 관심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의견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G20을 앞두고 이런 기대감 속에서 증시는 좀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20 기간 안에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이뤄질 수 있는 그 회의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까지도 이제 미국의 화웨이에 이어서 통신장비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재를 가한 만큼 이런 구간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떠한 결론이 도출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2685님의 질문입니다. 드림텍을 1,500원에 그리고 비중은 1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드림텍 종가는요. 4% 넘게 하락하면서 9,61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은 손실 구간이신데 자 봉추 선생님은 드림텍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비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락하면 9,500원에 한번 추가를 하세요. 그래서 추가되면은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15%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 정도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뭐 가격이 아주 크게 조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다만 10% 정도 하락했었어요. 이랬을 때는 본전 오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시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정석적인 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미련 갖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하면 9,500원에 한번 추가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추가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평균가가 낮아지겠죠.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하락하면 손절해야겠죠. 그리고
상승하면 수익은 15% 정도 보자는 것이죠. 단가를 낮췄을 때는 조금 뭐 수익을 노려보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반등이 나왔고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다만 뭐 무상증자 이슈로 조금 움직였었던 흐름,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강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은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림텍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요, 비학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반등 시에는 본전, 그리고 다시 가격대 재매수 또는 9,500원에 추가 매수한 이후에 그 가격대에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을 15% 노려보셔라 라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07님이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동선 화인텍을 9,780원에 비중은 25%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동성 화인텍은요, 0.31% 빠진 9,64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본행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LNG선 관련한 그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로 급등을 했습니다. 조선 사업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문제는 매수가가 높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9,780원에 매수하셨는데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추격 매수 하셨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추격 매수죠.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부터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뭐 LNG선이나 수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땐 꺾이겠죠. 그리고 조선업의 어떤 그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씩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영된 그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매수가가 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 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5%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좀 높은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린 만큼 가격대에 대해서 매수 가격 잘 좀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손절한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673님의 질문이고요. 트루이는 6,815원, 비중은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트루이는요, 3.86% 상승하네요. 7,27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봉추 선생님은 트루이는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나 수익 플러스 15%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6,815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추격 매수죠. 자, 수익권인데요. 여기서 더 가면 15% 짧게 수익 실현하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상승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뭔가 이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수도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전이 왔을 때는 꼭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익은 뭐 조금 더 볼 수는 있지만 본전에는 꼭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좋더라도 잘한 게 아닙니다.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한 번에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발생해요. 절대로 이렇게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전 매도나 수익 15%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트루인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목표가 15% 이상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간의 뭐 시작이죠. 월요일장이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 내일 화요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특별한 변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을 지금 급락시킬 만한 그런 변수는 현재 상태에는 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조금 호재로 약간 둔갑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다만 한국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선물 쪽에서 어떤 수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최소한 뭐 고점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시켰던 원인이 또 어떤 그 이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다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수는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뭐 특별하게 크게 내일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급락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은 미국 시장, 해외 증시 쪽에서도 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급락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시장,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증시도 약간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건들,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호재성 그런 이슈를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소한 버티는 흐름 정도가 가능한 것 같고요. 내일 한국 시장도 역시 그런 흐름의 어떤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은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뭐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버티거나 좀 소폭 반등을 시도할 정도, 뭐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장에 대해서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이지만요. 일단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은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선물 수급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내일 역시 좀 버티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 하지만 소폭 뭐 반등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등락은 있어도 결과는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만큼 이런 전반적인 뷰 안에서 내일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추 선생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